때려야 다섯 장씩 세대 때리면 되네. 짜잔. 우리도 정찰 임무군요. 아니 처음에 그냥 아예 다 리셋하고 팀워를 처음에 들을까? 팀워가 랩업해서 한 대만 때리면 된단 말이야. 아직 한 대도 못 때려봤지만 할 수 있어. 조용히 해. 때릴 수 있어. 기다려. 이따 버섯상이나 뭐 버섯으로 좀 넣어야 돼요. 한 대 때리면 두 배 뻥튀가 되거든요. 팀워 바로 나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여기에만 나가. 근데 문제는 제가 마법이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팀워 정도에 무슨 굳이 마법을 쓰겠어. 쓰지 마. 완료. 갑니다. 팀워야 때려. 그렇지. 다섯 개 들어가고 나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마나 마법 같은 거 써가지고 할아버지가 세 개씩 넣으면 돼요. 안 돼! 이렇게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운 팀워를 없애? 딱 1인데? 일단 버섯 판매장 할아버지 넣고요. 버섯을 먹게 두 번 먹게. 기백 사고 기백에 곧졸 로봇 하면 마법 두 배번이거든. 정말 뭐야 이거? 잘한다니까. 개센 거다. 이거죠? 네, 이거죠. 팀워야 나와 이제. 팀워야 나와 이제. 팀워야 머리 박치 가자. 팀워야. 네 개 하. 버섯 하나. 하나. 하나라. 하나. 단 하나. 버섯. 한. 버섯이 다 해줄 거야.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돼. 아, 한 나왔어. 안 나왔어. 나 신비한 화살인데 안 나왔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나왔다. 하나. 가라. 내가 제일 잘났지. 이지만 Q로 끝나 이게? 어? 버섯으로 끝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 가라. 이지리얼 없고 팀워 없이 이긴 팀워 버섯댁이었습니다. 아씨 버섯 어떻게 쌓고 싶은데 쌓기가 실력이 안 돼. 어? 팀워로 변신했다. 팀워로 팀워만 넣어서 어거지로 넣었다고? 손에 있는 모든 아군에게 녹색 줍 장로. 가자. 이 거지 같은 프렐로드가 아니었어. 우리는 아이오니아랑 손을 잡았어야 됐다. 그 말이야. 나와 다 나와. 응? 팀워를 살리려면 아이오니아야. 스승님 하나 스승님 세 장 만들고 귀한. 만약에 팀워가 죽을 것 같으면 제가 얼음 화살 쐈을 때 내가 바로 이걸 쏘면은 그 뭐 신비한 화살이나 아니면 착지 같은 거 바로 피할 수 있나? 복사 이거 넣자고. 이거 팀워 복사하는 건데 네 개. 팀워로 다섯 마리 내면 팀워 다 못 죽이잖아. 와 드디어 깨달았구나. 저거면. 그래 팀워로만 연락에 팀워 공격. 버틸 수 있어. 아 장로 있어야 돼. 아군 모두 플러스. 장로랑 스승으로 뻥튀기 가자. 아 이거 좋아. 이거 좋더라. 이거 팀워 주면은 안 죽일 수 있어. 아까 전에 이거 공뻥 아니면 방뻥이야 방뻥. 아 이게 마차군요. 이걸로 팀워 죽일라 그러면 또 막을 수가 있네. 할아버지 세 장. 얼간이 원포 3장. 귀환을 3장이나 넣을 필요 없는데 일단 넣어볼게. 근데 하수인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스승. 스승 3마리. 팀워 원챔이다. 나머지 할아버지들이요. 될까? 버섯 할아버지에 그냥 장로 할아버지 스승 할아버지인데 팀워 원챔인데? 하수인 없어. 주문으로 다 하고 보호막으로 팀워로 팀워 복사해서 팀워로 몸빵해야 돼. 할아버지와 팀워. 할아버지 두 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차피 선 팀워는 별로니까. 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 좋아. 두 마리니까 두 마리 내면 하나는 죽겠지. 그러면 탁탁 치면 돼. 탁탁 치면 돼. 오늘은 정찰입니다. 팀워 제거되면 귀환을 시키거나 이전에 복사를 많이 해야겠네요. 내가 1코짜리 뭐 없을 거야. 내 훈련 방식은 어? 좀 독특한데. 쟤도 아이온이라네. 나랑 똑같아. 설마 팀워대가 아니겠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팀워 한 장에 두 장 못 내. 잠깐 맡아주세요. 1코잖아 지금. 설마 똑같은 놈 두 개 못 내? 어? 팀워 뭐야? 아 버섯으로 바뀌었어. 챔피언이라 두 마리 안 되나 본데? 아 안 되는구나. 얘가 죽으면 얘가 다시 팀워됨? 가니 특훈을 방해해?
다음에 두 개 아껴놔서 주문 써도 되고. 킵해 킵. 다음 공격 때 팀호 공격 가고. 아 저기 버섯 판매상 나가자잉. 그리고 킵한 걸로 버섯 쓰고. 뭐지? 버섯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같은 거를 주세요. 버섯 판매 많이 해라. 내가 보니까 아이오니아가 훨씬 잘 돌아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세상에 저거 봤어요? 여기서 이걸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럼 8개 들어가잖아. 티모가 나가서 공격하면 집중 준비 완료! 티모 죽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걸 쓰면 5개에 3개, 8개 들어가고 티모가 지금 공격한단 말이야. 그냥 쓰자.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티모가 죽는 거면 모르겠지만 8개 들어가죠? 13개고 얘가 공격하잖아. 그럼 15개 되면서 얘 바로 레벨업이야. 아저씨 나가면 죽어서 안 돼. 됐지? 5개 더 들어가죠? 18개 돼서 레벨업이야. 그럼 이제 보호막 해도 되고, 만약에 얘 못 죽이면 2배 더 쳐박으면 30개, 40, 60개, 8, 120개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그럼 팀원 또 나오면 되니까. 근데 저 녀석이 죽일 수가 있어. 마법 같은 거 써서. 그럴 때 막아야 돼. 귀환을 한다든지. 그림자의 충성을 맹세해. 제드. 제드 썼는데 제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들어오 봐도 되고 그냥 할아버지 뽑아놔도 되고. 버섯을 먹게 두 번 먹게. 드디어 만나는군요. 좀 명치 맞아야 돼. 양쪽에 버섯 할아버지. 야 지금 거의 최상이야 지금. 들어오 좋았어 지금. 처음에 멀리 건 좋아가지고. 자 이제 마법을 쓰면 6개 추가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매우 아프죠 지금.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 안 막아도 돼. 막으려면 여기 막으면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무슨 이상한 공격 나올 수도 있어서 4, 2, 6, 10, 11. 개 아프겠다. 근데 아픈데? 좀 아픈데? 버섯을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좀 막을게요. 너무 명치가 아파가지고 좀 막아야 될 것 같아. 설마 죽진 않겠지. 여기서 죽이려면 광역 공격이나 마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티머가 오히려 살게 되는 거야. 제드 근데 레벨업 했다. 여기서 이 제드를 죽여야 돼. 귀환시키거나 죽이죠? 귀환시킬까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귀환하면 손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야 되는 거라서 공격을 바로 못하지 않지 않나? 근데 지금 방어라서 지금 귀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치? 버섯에서 5개에 3개 3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팀을 올리면 돼요. 뭐 막을 사람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나가고 다음에 팀을 올린 다음에 마법은 나중에 쓰면 되는 거지? 강은 땅을 다듬어 생명을 불어넣지. 무럭무럭 자라렴. 소환수만 안 뽑으면 되는 건가? 오케이. 버섯 쓰고 올곤 가자고? 흥얼량은 노인학대를 그만둬라. 그만둬라. 아니야 버섯 더 필요하지 않을까? 명치 때 근데 나도 명치가 많이 털려서 그냥 올곤 하죠. 어차피 팀원은 못 막아. 선제 공격 저기 포착 불가라 못 막고 얘네나 막아야 되는데 지금 나도 명치도 아프고 이제 버섯 티모가 박으면 80개 돼서 괜찮다. 이거 막을 수밖에 없고 할아버지 막을 수밖에 없고 다음에 스태틱이 있어서 이거 죽이면 되거든. 자 2배! 어떤 모양일지 궁금한가? 자 2배고 다음 카드 5개 들어갑니다. 자 지금 80개 됐죠? 좋다. 한 번만 더 박으면 160이요. 그런 건 안 만들었는데? 지금 일단 끝났는데 이거 버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귀환이나 스태틱 있거든요? 주문? 주문 만화? 이거를 다음 턴에 쓰면 얘 둘 다 죽일 수 있거든? 그냥 다음 턴에 스태틱 쓰고 나머지 소환하는 거 보고 그때 뽑으면 돼. 쟤 하는 거 봐서 써도 돼. 버섯! 네 개! 야 이거 죽었다 이거. 다음에 무조건 세네 개는 터지겠는데? 80개만 돼도 이 정도인데 100개 넘으면 그냥 버섯이지 그냥. 처음에 멀리건이 다 떴어. 제대로 됐다. 아이오니아야. 팀원은 아이오니아 가세요. 이거 대충 만들었는데 바로 아까보다 훨씬 잘 돌아가. 프렐로드보다 팀원은 아이오니아랑 손 잡아야 되네. 근데 사실 아이오니아랑 상관없지 않았어? 처음에 버섯 할아버지랑 팀모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 스태틱 감전으로 요놈하고 요놈하고 꺼지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환해버릴까? 아, 요거는 요걸로 막아버릴까? 근데 선제 공격이잖아. 그냥 버티기용으로. 하루살이 왜 잡냐고? 근데 명치 맞으면 아프니까 잡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요거로 막자. 명치 안 맞잖아, 그치? 된 거지? 잡아야 돼. 아파, 나 11이야. 만약에 이걸 가운데 놨으면 얘가 못 잡았어. 선제 공격이라 때리고 죽은 다음에 살아있어요. 방 피해 안 받고 공격하는 거라 기습 같은 느낌. 뭐야 이거? 어씨, 유채화? 뭐한 거임? 포착 불가요? 유치야 쓰면 포착 불가네? 근데 공격에 포착 불가. 그 다음에 거부까지 썼네? 거부 거부댐? 거부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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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댐? 이거 뭐야, 스태틱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나 아파. 포착 불가에 5, 8, 13 들어오는 거 아니야? 거부에 뭐야? 아씨, 거부 아니지 또. 거부에 거부 거부면 나 졌다. 아군 하나 귀한. 아, 쟤도 안 될 것 같아서 뺐죠. 자, 거부에 거부 스태틱 하나만 들어가고. 아, 이게 살았네. 와, 뭐 이렇게 되네. 쟤는 최대한 이득 봤다. 잘하는데 저 녀석? 잠깐만. 아, 손에 든 걸 목사네. 어떻게 할까? 복사할 게 없네. 아껴? 귀한 뭐 이런 건 좀 패스하게. 두 개 아낄게. 여기 두 개 다 들어가게. 웃기다. 거부에 거부에 스태틱 하나 뺐어. 그나마 귀한 시켜가지고. 마법 카드가 있으면 그 짧은 턴 안에 수싸움을 할 수가 있네요. 실시간이야. 어떻게 보면 실시간. 실시간 된다는 거예요. 어? 아군 하나 귀한다. 버섯 세 개. 그리고 뒤졌죠. 왜냐면 포착 불가한 티몬 녀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티모를 막을 게 없거나 마법이 없으면 님은 죽게 돼 있다. 티모의 2공격, 매서운 2공격 들어가고요. 전 녀석 이거 귀환 시켜버릴까 저거? 이즈리얼? 근데 뭐 귀환 하나 안 하나 상관은 없긴 하네. 아, 이즈 포... 아, 그러네. 이즈 포착 불가네. 집에 가세요. 네, 집에 가시고. 이러면은 방어 못하죠. 와, 기한 좋았어. 이거 느낄 잘했네. 머리썸. 아, 야, 버섯 터지는 거 보고 가지. 매너가 없냐. 아, 와, 잘 돌아갔다 이거. 그쵸, 가불기 마법 좋았네. 아이오니아 거부를 거부 거부를 거부. 웃겼다. 재밌었고요. 아이고, 2시 46분이네. 아, 나 솔직히 저번에 며칠 전에 간담회 갔을 때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재밌네. 롤 캐릭터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하니까 좀 이해도 되고 그래 재밌는데. 그렇죠.